있습니다. 후수 부인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예영동 총재님의 영부심이신 윤현주 여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대구 통일 로타리 클럽 부인회입니다. 클럽의 부인회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대구 통일 로타리 클럽 부인회. 위 클럽의 부인회는 로타리 인류에 봉사하자라는 RI 테마 실천을 위해 로타리 클럽의 부인회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로타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을 기리기 위해 이상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21일 국제 로타리 3700지구 총재 만석 예영동 대도. 이상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연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여러분들께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17년도 지구기자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찬 조동래 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100분 정도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한 즐겁게 한번 제가 강의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 로타리 지구 기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동래라고 하고요. 그 전문적인 사진 강의를 들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본래 좀 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 한 100분 있으면 한 10분은 하시는데 오늘 15분 가장 적은 인원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DSLR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DSLR 없습니까?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가지고 계시는 분? 핸드폰이 DSLR 카메라가 지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모르시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가 알고 찍는 것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 강좌를 하겠습니다. 뭐 DSLR 강좌 하면 잘 모르실 거고 핸드폰 삼성, 아이폰, 삼성 가지고 계신 분, 강세리.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아이폰입니까? 오, 그 어려운데. 그리고 또 LG. 예. 그 외에는 다른 카메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한번 아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제가 우리 지구 기자들이 오늘 이런 봉사를 하게 됐는데 지구 기자 인사를 좀 소개를 좀 시킬까 합니다.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분은 그 김도형 3700 지구 기자 팀장으로 있습니다. 예. 네, 저기 있죠. 우리 지구 기자로 있는 이경, 예,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그 오늘 사진 그 프린트를 해줄, 또 사진을 찍어줄 김용민 기자, 저 뒤쪽에서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로타리 코리아에서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그 로타리 코리아 김원정 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리아 기자 나가셨어요? 네, 그 연속회 갔습니다. 아, 예. 오늘 그 사진 강좌는 뭐 크게 어렵게 할 건 아니고 오늘 사진을 좀 찍어드릴까 싶습니다. 사진 찍기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래, 조금 이쁘게 나오도록 해드리면 될까. 그래 싶어서 오늘 우리 저기 세트장을 만들어서 오늘 찍어서 바로 출력해가지고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예은동 총장님께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연수회 때 전국 총재님께 이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바로 이어드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37009의 기자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인사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조금 이따 한 분씩 뒤쪽으로 모실 테니까 시선은 뒤로 주지 마시고 저를 주시고 사진 찍으신 분이 너무 또 떨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총재님 연구님께 먼저 제공을 해드릴까요? 사진. 예. 워낙 미인이시라서 지금 세팅 어떻게 되나요? 찍는 거는 지금부터 찍어야지 빨리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차기 의전 차장님이 한 분씩 모시고 좀 봐주시면은 하여튼 멋진 사진을 한번 만들어서 줘보세요. 자, 핸드폰 사진을 카메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맞춰서 저를 초점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러면은 격자선이 없으신 분, 안내선이라 해도 격자선 화면에 없습니까? 격자선 안 나옵니까? 예, 네, 그거 안 돼요. 격자선이 나오도록 거기 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격자선 안내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걸 켤 수 있으시고 못 켜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 나와요. 설정이 메뉴에. 안내선 나와 있습니까? 안내선 안 되시는 분? 상급방이 상품화를 했듯이 되고 사각형을 하시면은 사각형부터 나오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안내선 다 나왔습니까? 네. 자, 그걸로 저를 맡아주십시오. 예. 예, 저를 중앙에 거기서 제 얼굴의 초점에 손가락을 한번 터치를 한번 내가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잡히죠? 예, 그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어떤 방향에서 찍든 안내선의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면 구도상으로 아주 안정감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선에 맞는 이 벽이나 선을 보고 일자로 맞춰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안정감 있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옆으로 찍고 삐딱하게 나오면은 사진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첫째 구도는 수직과 수평을 맞춰라. 그게 안내선의 방법입니다. 나옵니까? 네. 네. 거기서 손가락을 얼굴에 터치하면 그게 얼굴에서 초점이 맞아요. 초점이 맞죠? 네. 거기 때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둡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으로 맞추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노출 값이 나옵니까? 이게 기계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나옵니까? 네, 나오는 거 플러스 쪽으로 하면 더 밝아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어두워집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 그 플러스 쪽으로 가서 밝아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그게 노출값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그 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초스피드의 수업입니다. 벌써 사진가가 되실 정도의 구도를 잡았어요. 두 군데 노출값, 플러스를 하면 밝아지고 마이너스를 하면 어두워진다. 그게 노출값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뒤에 있는데 지금 얼굴 끈기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늘진 데 처마 밑에 어두운 거 보셨습니까? 그때는 노출값을 플러스로 하면 무조건 밑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이 밝게 나옵니다. 브레시를 안 써도. 그런데 뒤쪽 배경은 너무 밝게 되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만 나타날 때는 무조건 노출값 올리시면 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노출값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섬도 속도와 조리기인데 DSLR, 휴대폰은 여기 자동으로 맞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DSLR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조정을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값어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아주 추상적으로 좀 멋있게 앞에 사람을 부각시키고 뒤에 사람을 좀 날려버리고 뒤에 없는 사람들. 그게 조리개와 셔터 속도와 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아직 핸드폰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측광. 이 측광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측정할 측자입니다. 그 빛을 측정하는 겁니다. 빛광자예요. 이 정도 밝기 같으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겠다 하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앞에 있다, 태양이 뒤에 있다, 옆에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 측광이 중요하다. 태양이 어느 쪽에 있는가, 아니면 조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빛을 잘 봅니다. 그래, 측광이 참 중요한데, 요 측광을 그 연습을 하시면은 보는 분들이 눈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사물을 보는 눈도, 꽃을 보고. 빛이 없으면 꽃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에도. 그런데 빛이 아침에 떴을 때와 오후에 떴을 때와 저녁에 떴을 때 빛이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정오에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빛이 이렇게 비치겠죠.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일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몰을 비치고, 일몰은 좀 붉게 나오죠. 그런 정오의 빛은 태양이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면 밑에 그린다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진이 가장 모호한 사진이 되는 거죠. 빛으로 봤을 때는 일출과 일몰대가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새벽에 좋은 사진을 가지려고 그 사진을 찍으러 간다 하는 거. 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한 분씩
안 찍어보세요.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은 휴대폰으로 찍는 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40분 수업이기 때문에 저 빨리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 카메라에 무슨 기능 있는 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모르는 거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은 찍어놓고 여기 뭐 HDR이라고 카메라 있습니까? 있어요? HDR이 뭔가 아십니까? 예? HDR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편급 나옵니까? 그 핸드폰 좋은 겁니다. 없으신 분도 있죠? HDR 카메라에 이렇게 봤을 때 위에 HDR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이 HDR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HDR은 한번 눌러놓고 촬영하면 새 카드가 찍힙니다. 이 기계가 자동으로. 잘 들으세요? 아니, HDR 하니까 자동 바로 떠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걸 눌러놓고 찍으면 새 카드가 뜹니다. 새 카드가 찍혀요. 그래가지고 어둡고 중간치 밝은 거 해가지고 새 카드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노출감이 적절한 사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 찍어도 HDR을 놓고 찍으면은 사진이 노출이 자동으로 맞추어져가 나온다 합니다. 이제 HDR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다 배우시면은 집에 가서 이걸 듣고 남편분, 자제분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HDR이 그럼 스스로 자동을 세 단을 찍는 게 한 번 스스로 누르면은 이 기계에서 세 번 찍힙니다. 그 중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게 한 장이 나옵니다. 파노라마. 자,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까? 파노라마에 한가 보시죠. 그러면 줄이 한 줄 두 개뿐 나오죠. 줄이 나오죠. 그 셔터를 딱 누르고 줄을 똑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세요. 수평을 유지해서. 돌렸습니까? 수평을 유지해서 옆으로 쭉 돌려보세요. 이거는 넓은 장면을 나타낼 때 와이드를 이게 아래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똑바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톱을 하면은 사진의 저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넓은 광각형의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파노라마는 이해가 가십니까? 뭐를 읽어드는 분으로서 휴대폰으로 자신감 있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 100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예. 한번 뜨는 화면이죠? 파노라마에 편하게 이거는 이 기능이 삼성밖에 없어요. 눌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면이 찍을 거예요. 예, 60프레임 정도 찍으면 동영상과 같은 겁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아시는 게 수평으로 가셔야 됩니다. 파노라마 아니죠? 수평으로 수직으로 가면 파노라마 아니에요. 파노라마 와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찍힌 데들을 보실 때는 사진으로 넘어가셔 보시면 찍힌 게 나와요. 경치 좋은 데 가시면은 산을 다 넣으시다든지 그럴 때는 그 파노라마로 하시면 없는 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조적인 아이디어는 있을 건데. 카메라 달아줘. 오늘 설정 여러분 설정하는 거 모두 다 있나? 그럼 여기서 너부터 지금 파이브로 하시서 폰으로 바꾸시는 게 미쳤어. 오래된 거는 파노라마 없답니다. 폰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파노라마 나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카메라에 보니 카메라에 있는 게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제 거는 아주 신형이라 가지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라고 있는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예. 라이브 있어요. 있어요? 네. 신형이에요. 라이브는 가장 신형이에요. 그 라이브가 뭐냐? 아니에요. 라이브 자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소리 나지 않습니까? 라이브를 해놓고 찍으면 소리가 안 나요. 라이브를 해놓고 찍으면 소리가 구형 아닌가요? 라이브 한번 찾아보세요. 라이브에 놓고 찍으면은 3초 동안 동영상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라이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라이브를 놓고 찍어보시면은 3초 정도가 사람이 움직이고 찍어놓고 나면 예예 그게 동영상이에요. 이거 놓고 파노라마 그 다음 제 비디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디오 들어가면은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폰에 있습니까? 타임랩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야간에 아파트 같은 데서 안으로 산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자동차 불빛만 보이고 전경은 그대로 나오고 자동차 불빛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여기 카메라에서는 타임랩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5초에 한 번씩, 10초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찍을 때 이 타임랩스는 뭐 꽃이 만약 집 안에서 꽃이 피는 걸 찍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맞춰놓고 삼각대 해놓은 거 맞춰놓으면은 24시간 찍으면은 10초에 한 대씩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서 그 꽃이 확 피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타임레스 기능입니다. 슬로우모션 말 그대로 슬로우모션. 예. 무조건 실행이라 찍어보시면은 이 카메라를 갖고 그런 기능을 안 찍어보셔야 모를 수 있어. 그렇지. 한번 찍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아, 포커스도 설명이 될까요? 없는 건 구형입니다. 최신형이 왜 찾아보세요? 아예 삼성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아이폰이고 LG도 있을 거고. 아이폰은 있어요. 있어요? 삼성은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아이폰, 아 삼성 뭐죠? 갤럭시? 노트 5. 노트 5 있답니다. 지금 7엣지는 없어요. 7엣지 있을 거예요. 비디오에 들어가세요. 비디오에. 이건 네 가지 다 알면은 전문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차피 요 상반기만 오늘 배우신 거 이게 사진에는 항상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웃시키는 것을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재가 뭐냐면 한 사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아웃시키는 겁니다. 부재는 주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좀 좋은 사진을 얻으려고 하면 항상 주제가 있어야 된다. 부재는 주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뒷모습이 나오면은 주제가 흩어지잖아요. 단체 사진이 되어버리죠.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주제를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얼굴을 희미하게 아웃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 아웃포커스고 희미하게 바뀐 사람을 부재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뚜렷하게 나오는 걸 주제라고 부릅니다. 그게 아웃포커스. 교대폰도 아웃포커스가 됩니다. 앞에 있는 물잔에 자 물잔을 놓으시고 뒤에 물병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물잔에 초점을 함께 보세요. 뒤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웃이 더 잘 됩니다. 안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손가락을 그 앞에 물잔에 초점을 손가락을 대세요. 그래야 찍으면 돼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이게 뒤에 있고 이 뒤가 있고 초점을 앞에서 잡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 휴대폰은 참 잘 안 되는데 좀 미묘하죠? 좀 더 먼데 걸 잡아주세요. 앞에 걸 놓고, 아니, 아니, 앞에 걸 초점을 찍어 놓고, 뒤에 부재를 좀 더 멀리 잡으면은, 부재를 멀리 잡으면은 아웃이 좀 잘 됩니다. 이제 더 배우실 거 없습니까? 아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그 휴대폰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습니까? 주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걸 하실 배우시게 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DSLR 카메라 한 대 사시도 전혀 그 뭐야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기자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첫 번째 뭐죠? 전부 안내선은 다 나왔죠. 뒷좌선. 그러면은 딱 한번 내가 그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구도를 잡는 게 나는 잘 안 돼 뭐 한다 이런 말씀들 봐야지.
그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 극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사람을 한 명 두고 찍으면은 항상 경치를 얻은 걸 주제를 잡을 것이냐, 인물을 주제를 잡을 것이냐, 경치를 주제를 잡을 것이냐,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실험 삼아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카메라 안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 있을게요. 저를 여기 있을 때니까 여기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거 마음대로 찍으세요. 사장 잘 나오게 찍어보세요. 찍으죠? 찍을 수 있나요? 몇 번 찍으셔야 되나요? 잘 나오게.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통 찍으면 이렇게 찍죠? 네, 그렇죠. 너무 태놓고. 예, 보통 이렇게 찍죠. 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여기서 곤란할게요. 네. 사진은 비율이 있습니다. 4, 6, 5, 7 다 비율이 있는데 거의 찍으시면은 센터를 이어서 찍으시면 그러면 제가 옆으로 가 있죠. 자, 여백을 요리시면 어떨까요? 자,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에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은 이 여백이 여기서 구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여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불안할 거 이게 여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구도는 정말 중요한 본인에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요거 잠시 나오는 거 센터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인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가 분산되는 거죠. 여기 아무거 없더라도 여백이 있고 사람이 옆으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진은 구도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시선이 이러고 와서 여기 여백이가 돼요. 만약에 이리로 보고 있는데 이 끝에 가서 이리 여백이 안 되겠죠? 여기 여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리로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쪽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 뭐야 사진의 구도상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정면을 보고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여기에 그 뭐야 정면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가 예를 들면 뒤에 정상판도 다 갈아보고 뭐 사람 얼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외국에 가셔가지고 사진 찍어보면은 저부터 자기 얼굴밖에 안 나와요. 친구들하고 그래 찍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풍경이 좋은 쪽으로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어딘가를 알면 꼼꼼히 여드를 여시고 그러면 사람을 한쪽으로 보내시기. 그게 외국에서 사진을 찍든지 어디 유명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더라도 그 사진이 볼 수 있는 사진이 된다. 이게 구도입니다. 전부 얼굴만 친구분들하고 얼굴만 다 찍었네. 얼굴 크다 뭐 크게 나왔다 하고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장소, 지명, 그 다음에 풍경 뭐 그러면 고유 사찰이 있다든지 전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걸 넣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찍으면은 요 위에 글자가 들어가도록 찍으면 좋겠죠? 저를 넣어서 그러면 내가 이쪽에 써 있고 위에 글자가 나오면은 아 저 사람이 우리 들어갈 때
나를 찍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은 기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기억은 지워지기 때문에 항상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 촬영 몇 분 하셨나요? 몇 분 남으셨어요? 이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제가 남자 모델 한번 세울까요? 저는 배가 좀 나왔고 배 안 나온 남자 분 계세요? 자, 그리고 셀카 찍는 법 한번 들어보세요. 셀카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저도 셀카 찍어요. 핸드폰의 카메라가 앞에가 한 개 있고 뒤에가 한 개 있죠. 어느 카메라 좋은 카메라일까요? 뒤에 두 개가 아니에요. 센스예요. 앞에 카메라가 한 개 있고 뒤에도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카메라는 화상통화라든지 일반 그 카메라 모션이 훨씬 화소수가 약합니다. 뒤에 카메라가 화소수가 아주 높고 좋은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핸드폰은. 그리고 앞에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실 때 이게 각도에 이건 왜냐면은 각도를 왜 주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진을 찍을 때도 정면 사진 외에는 정면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평면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면 15도 위로나 이렇게 찍으면은 특선을 가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래에서 찍으면은 좀 사람이 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15도에서 올려가지고 찍으면은 자기 특선이 가장 가름하게 나오도록 얼굴을 돌려보세요. 사각도 가름한 크기 계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의 그 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정면으로 찍었을 때 본인 얼굴이 넓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디를 가서든지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도 정면으로 쓰지 마시고 측면으로 쓰세요. 측면으로 쓰시고 고개는 약간만 돌려주시는 게 날씬하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쓰면 볼륨감도 없고 정말 볼 거 없어요. 자, 셀카 15도 각도에서 한번 자기 얼굴을 보시고 어디 특선이 가장 가늠하게 계란형으로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눈은 위로 떠주시면 좋겠죠. 사진 찍어보셨습니까? 셀카 잘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구도라든지 그 당시에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법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들으신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핸드폰을 쓰시더라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죠?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는 핸드폰을 찍는 그런 전문가 되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클럽의 전부 연구인님 되시죠? 로타리안 여기 계십니까? 로타리 클럽에 가입해 계신 분들 계세요? 없습니까? 예, 제가 아시는 분 외에는 없으신데, 사진을 이 핸드폰으로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죠. 그, 클럽에 돌아가셔가지고, 위내라든지 가시면은, 우리가 차기에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저희 3700 지구에 제출하시면은, 그 사진 상금이 150만 원. 대상에 해마세요. 예? 150만 원. 그러니까 대상 상금 금상 은상 오늘 지구대에 있죠. 여기 지구대에서 시상을 할 겁니다. 내년 4월달에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오늘 제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꼭 참여하십시오. 제가 상황 다 메모해 두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자가 수업 받는 걸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분이 들으신지 다 알고 상금 타시면 저하고 반단지. 그래, 하여튼 그런 이번에 로타리에서 사진 콘테스트도 있으니까 이 핸드폰으로 찍어도 A4 용지 8알이라 해서 F 용지 한 장 정도까지는 사진을 출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천만 화소, 2천만 화소 사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뭘까요? 천만 화소, 2천만 화소. 화소가 화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으면은 크게 하면은 왜 깨지고 DSLR 카메라 찍으면 크게도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카메라는 뭐냐면 시신이 가는 게 있어요. 필름이 있듯이 카메라에는 시신이 가는 게 필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가 휴대폰에 있는 거는 가로 0.5, 세로 0.8 그 시신이에서 천만 화소랑 3 곱하기 4 센치 시신 뒤에 천만 화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질문하세요. 왜 뽀얗게 나온 걸 뽀사시하게 나온 것도 돼요. 예, 그거는 이 앱을 깔면 되는데, 네, 앱을 안 깔고 하시려고 하면은 사진에 들어가면은 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설정에 들어가서 채도. 그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 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도 약간 올리면은 색감이 진해지죠. 그래서 꽃이 더 붉게 되고 붉은색 더 붉게 나오고 노란색 더 노랗게 나오고 그래 채도를 올려주시면은 사진에서 그 더욱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몇 분 남았어요? 안 했어요? 이제 네 분만 더 찍으면은 강좌도 끝내고 오늘 이 강의는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진 더 어려지신 분. 아 이러면 곤란하다.
더 어려워서 접근하지 않아요. 이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맞아요. 이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는 어려울지 뭐 뭔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조금 알면은 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사실 어려워요. 너무나 맞아요. 다리가 길게 나오게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네. 다리가 길게 나오려고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되겠죠. 네. 로우 앵글. 위에서 아래를 찍으면 머리가 크게 나오죠. 결혼식 사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각도예요. 각도. 그래서 우리가 앵글을 로우 앵글, 미드 앵글, 하이 앵글 이렇게 카메라 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키가 조그맣게 나오게 보이고 다리가 하체가 길게 나오게 보이고 뭐 허리가 길게 나오게 보이고 다리가 길게 나오게 하고 키가 크게 보이게 하려면 무조건 로우 앵글로 찍어라.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카메라 렌즈 그리고 보세요. 머리를 크게 나오게 하시고 싶거든. 위에서 아래로 찍어라. 아, 그거는 각도 때문에 얼굴만 나오니까 몸 전체 나올 때 위에서 찍어보세요. 당당하게 나옵니다. 뭐 다른 오늘 강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렇게 찍어. 네? 저렇게 찍어. 우리 연구인들 어디 클럽의 연구인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소개를 뭐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콘테스트 때 꼭 제출하신 걸. 일로 안 되긴 합니다. 우리 기자분이 앞에서 정면 한번 찍었어요, 단체. 네. 네. 찍어가지고 얼굴을 기록해 놓읍시다. 뒤로 돌아서 앉아서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카메라가 DSLR 카메라. 근데 저는 그 우리 그 여성분들이 저 카메라를 목에 걸고 나가면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 여행을 가시든지 사진 안 찍으셨죠? 여기 제가 사진 처음 배워서 저는 우포 하는 데 처음 가봤어요. 우포는 아시죠? 그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성분은 혼자서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새벽이었는데 저분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혹시 자살하려고? 그래 그 새벽에 여성분은 혼자 뒤에서 우리는 사진 찍는 사람 뒤에 가는데 제가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따라가거든요. 그분을 계속 어떻게 돼서 봤어요. 저는 사진에 맞는 게 아니고 그래 보니까 그분 다리 위에 뉴스가 항상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앞쪽에 카메라가 두 대 걸려있어요. 카메라를 큰 거 한 대, 작은 거 한 대 두 대를 갖고 계신데 사진 작가분이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분이 카메라를 안 들고 있으면 제가 상상을 하겠죠. 저분이 뭐 때문에 왔을까 아주 궁금증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목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오시더라도 저분은 사진을 찍어 오셨구나. 작가분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연구원님께서는 회의에도 많이 가시고 좋은 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기억이죠.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으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집에 놔두시고 5년 후고 10년 후고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는 게 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 그대로 간직해 오는 거는 그 사실 그 상황에서 보셔도 좋지만 그걸 기억해 놓고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뭐 우리 지구의 기자단들도 있고 앞으로 보시게 될 것도 같은데 그럴 때는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제가 몰라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자분들 한 명 있거든요. 지구 기자 좀 수고한다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거창 조동래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나이 회장 대리 한영 만차회가 2층 컨벤션홀 6시에 시작됩니다. 5시 45분 식종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컨벤션홀로 이동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력을 해서 액자를 읽어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사진 찍으면은 포토샵을 해야 돼요. 포토샵을 안 한 사진은 제가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인간은 잘 못 찍어서 인간을 찍었다.